터진 이 풍선처럼 네.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우리 몸 안에 오, 있다고 그래, 하는데요. 네? 환자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는 바로 이 질환. 네. 아, 지금 화면에 나온 저분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사망 원인이요. 몸속에 폭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정답 뭘까요? 근데 그 폭탄의 크기가요.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몽 크기만 했다고 하는데 자몽? 이 지금 자몽이 굉장히 크잖아요. 내 몸속에 이 정도 크기의 폭탄이 있다면 과연 어느 부위에 있을까요? 자몽을 갖고 나왔어요. 저 정도의 자몽이 들어갈 정도면 엉덩이 쪽에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. 엉덩이, 아, 엉덩이 쪽에. 네. 엉덩이가 터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나요? 바다 출혈로 그럴 수도 있죠. 아니 뭐 이렇게. 뭘까요? 변을 잘 못 보거나 그러면. 변비? 네, 뭐 이런 이만한 게 막혀 있으면. 이 배 쪽 많이 늘어날 수 있는. 이거 많이 늘어나잖아요. 그리고 배 불룩한 사람들 많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런 거 한. 일곱, 여덟 개도 들어갈 거예요. 이거 정체는 뭘까요, 그럼? 정체는 뭘까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? 아, 예. 조진생님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인슈타인의 사망 원인이기도 한 이 질환은요. 무서운 것은 이게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. 전조 증상이 없어서 못 느끼다가 아까 풍선 쭉 돌리셨잖아요. 예. 풍선 터지듯이 터지게 되면 병원 오시기 전에 보통 60%. 예, 60% 사망하게 되고 병원에 오시더라도 치료를 하시더라도 30 내지 90% 전체적으로 90%가 사망하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 질환은 바로 복부 대동맥류입니다. 아, 복부 대동맥. 예, 배에 있는 혈관, 배의 가장 큰 혈관이 우리 복부 대동맥이라고 합니다. 어디냐면 위치가 우리 밖에서 보면 명치 붙어서 배꼽 사이 이 부위가 이 부위를 흐르는 게 복부 대동맥인데요. 네,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오른쪽에 가운데 쭉 내려온 게 대동맥인데 오른쪽에 동맥 보시면 반듯하게 쭉 내려오죠. 네. 왼쪽 보시면 어때요? 부풀었어요. 부룩부룩. 인상처럼. 콩팥 밑에 부풀어져 있죠. 네네네.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고 이게 복부 대동맥류고요.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정상 복부 대동맥은 우리 성인 엄지손가락. 엄지손가락 굵기 한 직경 2cm가 정상적인 복부 대동맥 크기인데요. 이게 1.5배 커진 3c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복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하고요. 네. 아인슈타인의 그 복부 대동맥 크기가 자몽 크기 정도 됐다고 합니다. 와, 컸네요.